대장 특공대.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탤런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탕탕 특공대인데요. 탕탕 특공대, 오늘 뭐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했더니, 제가 저번에 레전드 무기를 레벨업 한 번 더 한다고 했었죠. 총을 갈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총을 갈고 나면 또 갈 수 있을지 한번 봐야겠어. 일단 빛 쏘는 자가 공격력 제일 많이 올려주니까 쭉까지 한번 가보자. 하나 더 갈 수 있나? 아 미친! 이러면 설마 레전드를 3개 가는 그런 미친 전개는 아니겠지? 이러면은 리볼버 갈아야지! 안녕! 이러면 이제 공격력 몇 가지 올라가나 한번 볼게요. 빛 쏘자 레벨업 가겠습니다. 이야! 나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남아돌고 있던 얘들 다 강화 가능하잖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오늘 한번 끝까지 달려가 볼까? 와 시간 좀 들겠는데? 모든 장비들 올빨강 삼강을 하기 위해서 한 30분 동안 했어. 나 드라마 한 편 다 봄. 내가 오늘 그리고 몇 개 갈았나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빨강 하나 만드는데 6개가 들어갑니다. 노란색 부품 하나를 만드는데 8개가 들어가요. 48. 삼강을 만들기 위해서는 빨강 부품이 4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192. 6 부위를 전부 맞췄잖아요? 1152개의 보라색 부품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60% 할인돼 있어서 180이니까 파란색 하나에는 400 다이아 정도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럼 400 다이아 곱하기 3 하면은 1200 다이아잖아. 보라색 하나의 가치는 1200 다이아야. 여기 1200을 곱해. 그럼 14만 크리스탈의 가격은 13만원에 14,000 다이아죠? 크리스탈 하나에 대략 9원 정도니까 그냥 1313만 2800원 정도가 된다. 할인된 가격이 있겠지만 장비로만 1300만원 정도를 썼다고 알려주네요. 모두 한번 플러스를 시켜보죠. 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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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 우와 이렇게 올 S 올 플러스 3강 완성! 코스튬 바꿔줘야 된다. 흙으로 가주죠. 공격력 36,000에 HP 145,00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미쳤다, 미쳤어. 근데 얘는 언제 빨강 찍냐? 야, 인간적으로 좀.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야, 62강 한번 가보도록 하죠. 무슨 강화만 40분 넘게 했어. 로발 가보도록 하죠. 무가? 무! 와 야이씨 1레벨에 벌써 만렙 찍기 일보 직전이야. 와 곰탱이 새로 나왔는데 좀 돼지 상이오한 느낌 같네요. B형 드론 먹어주죠. 자 드론도 2개 먹을거. 와 치명타 뜨면 999K 떠. 피트니스 안내서 먹어주고 빛을 쫓는 자 먹어주고. 빛을 쫓는 자는 쿨감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오늘 축구공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맵에선 축구공이 굉장히 좋거든. 처먹을 게 없네. 운동화 먹자. 만약에 축구공 먹을 수도 있으니까. 어 맛있다. 어 맛있다. 어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죽었어. 어때요? 저의 노래. 그냥 갑자기 개소리 가고 싶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이거 축구공 먹었고요. 아니, 곰 3마리가 아니라 몇십 마리가 있어. 미쳐버린 녀석. 자 검 딜량 볼까? 와 근데 진짜로 빛을 쫓는 자는 서포터야 서포터. 그냥 빛 쫓자를 먹으면 쿨감 25%인가 15%를 추가로 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쿨감이 중요한 애들을 많이 먹어주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벽돌, 축구공, 미사일 이런 게 있죠. 에너지 발사기도 있고. 곰탱이가 그래도 돼지보다는 낫다. 돼지는 비호감이거든. 돼지 쉐리? 곰 쉐리? 에너지 큐브. 아이 쿨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느껴지니? 느껴지니?
좋아요. 이거 고성능 연료까지 하나 그냥 볼까? 드리샷이 1등. 드리샷이 또 풀감 있으면은 막 드릴이 진짜 개왔다 갔다 해가지고 오히려 드릴 진화를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드릴을 진화 안 하면은 이게 개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 A형 드론 먹어주고요. 생각해보니까 나 이거 검게 진화시키려면은 방어막 먹어야 되는데 나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올렸네. 인생 종망이다. 솔직히 검긴 진화해야 돼. 검기 진화 안 하면 진짜 쓰레기야. S검 빛조짜 빛조짜 빛을 쫓자 빛을 쫓자 빛 빛을 쫓으면은 한강 가야 해. 불황자의 가본 아온 불황자 먹어가지고 방어력이 올라갔구만. 이제 진화를 시킬 수 있겠어. 가만히 있을게요. 잠시 후. 자, 곧 5분이 됩니다. 곧 5분이 됩니다. 5분이 되었습니다. 가자. 오, 야야야야야야. 딴 거 보고 있었어. 뭐야, 새로 나온 질주 빠비용이야? 질주하네? 근데 개 약해? 너무 약하고. 행운열차로 레벨업 해버리고. 추구공 먹었고. 자, 빛조차 곧 레벨업이다. 곧 레벨업이다. 진화! S검! 아, 안 나오고요. 드리샷 먹어주고. 야, 곰 개 많이 나와. 야! 녹백 없으면 위험한 맵이요. 내가 말했지, 녹백 있어야 된다고. 수호자라도 가져와야 된다니까. 근데, 빛조차가 수호자를 먹는다? 그것만으로 구리거든. 영원의 빛. 좋아, 이제 딜이 좀 나오는구만. 영원의 빛 30%. 자, 에너지 큐브. 에너지 큐브로 검기를 겁나 많이 날리는 거예요. 야, 이제 자수정벌레 나왔고 햄스터 나왔고 곰이 멸종했는데? 드릴샷 에너지 큐브. 아, 나 드론 먹어야 되는데. 아, 몰라. 드론 먹어주고 로발 먹어주고. 좋아. 그리고 축구공이 지금 모자른 일을 좀 해준다고 하려고 했는데 4%네 오히려 드릴 진화 안 시킬 거면은 축구공 안 가고 딴 거 가는 게 낫겠다. 이곳저곳에 다 긁고 있어. 사방팔방 귀여운 효자성 같은 쉐기. 딜이 별로 안 나오지만 착한 녀석이라고. 무차별적으로 죽여. 야, 근데 이거 12분쯤에 고비 올 것 같은데? 설마 레전드 3강 다 해놓고 막 지나? 나 그러면 S검 진짜 실드 못 쳐줘. 아싸, 파괴자. 그리고 다섯 개 다 나왔고. 어, 야, 씨, 갑자기. 너 왜 피가, 딸 피요? 아, 저거 빨간 거 뭐 밟았나 보네. 벽돌 먹어줍시다. 피 관리 진짜 해야겠는데? 피 관리 좀 할게요. 피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불만이야, 나는. 이 정도 세지면은 그냥 화장실 갔다 와도 돼. 보스 습격, 피 관리도 됐겠다, 좋아요. 안녕하세요. 어우! 등 척추뼈가 나온 불쌍한 곰이네. 야, 딜량 봐. 아유, 열파참 쓰지 마세요. 죽었고! 상어부리코 진화 완료. 어우, 그만해. 어우. 어우. 헤헤, 시원해. 내가 봤을 땐 사실 멍 때려도 되는 시간이 된 것 같거든요. 자, 여기서 궁금한 사실. 나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데 화장실 갔다 오면 진짜 죽어 있는 거 아니야? 야, 죽어 있겠다, 야! 곰탱이 오는 거 보니까. 어, 이거 회색 볼리베어야. 근데 이 볼리베어가 생각보다 몸이 약하네. 자, 덤벨까지 나왔고 헬창이 아니면은 견딜 수 없는 곳입니다. 와, 그리고 피 차는 게 94K니까 10만씩 차네. 개인적으로 딜 얼마 넣었는지도 나왔으면 좋겠다. 나의 이 미친듯한 딜 뽕을 보고 싶달까나. 어우, 숫자밖에 안 보이는 세상. PTS 안에서 먹을게요.
덤벨 가자. 야 이러다간 죽어. 죽으면 안 되니까 살릴게요. 아 죽었어. 하지만 부활. 7초만 더 있으면 돼. 7초만. 가자. 아니 또 지왕이야? 아 뭐야 죽었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뭐야 부활의 총알 먹어야겠다. 축구공 먹어야겠다. 이거 갑자기 몸통박치기 하는 거 개쎄네. 이거 파이팅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어. 컷! 죽었어! 니가! 야 근데 스펙이 확실히 올라가긴 했나보다. 쓰레기 같은 S검으로 이 정도의 힘을? 자 어이없게도 레전드 3강까지 전부 다 했는데 나중에는 마을 떠나기 그리고 파괴의 힘 레전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끝! Hello. I'm Talon.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